안녕하세요.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확정에 대한 강의를 맡은 손해사정사 오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확정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급성 심근경색은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약관에서는 급성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 효소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검사의 시행 목적, 검사 방법,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실무를 하실 때 의학적인 지식이 뒷받침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더 친숙한 약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대상 질병과 진단 확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심근경색 중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인 관상동맥과 족상경화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파트에서 자주 쓰이는 의학 용어들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메디컬 텀을 많이 사용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순환기 관련 의학 용어는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나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다소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질병이나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업무 지식을 넓히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보험 기간 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의료기관에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병력은 메디컬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의사가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얼마 동안 아팠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통증은 협심증일 때 통증하고 비슷하지만 특징적으로 더 심하고 지속 시간이 더 길고 휴식이나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에 의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동반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 오심, 구토, 피로감, 발한, 심계항진 등이 있는데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메디컬 히스토리, 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전도는 심근경색일 때 ST 분절의 상승, Q파의 상승 등 특이적인 특징을 보이고, 심장 초음파는 관상동맥 폐쇄 부위에 국소벽 운동 이상을 보이고, 관상동맥 촬영술을 시행했을 때 혈전으로 인한 그 혈관에 스테노시스, 협착, 폐색 소견을 확인할 수 있고,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에서는 CK-MB와 트로포닌 등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약관이 정하는 진단 검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서는 심근경색의 진단은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 중에 일부는 적절한 시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쓰러져서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심근경색은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하고,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2위가 급성 심장 질환으로 기록될 만큼 급성 심근경색증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 하나인데요.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진단 검사를 거치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에